면역력을 높여 장 건강을 챙겼다는 연정 씨. 바쁘게 살다가 가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봐줘요. 이때 아팠을 때 상기하면서 다시는 아프지 말자, 건강하자 이렇게 상기를 하려고 가지고 있죠. 7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사진을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는데. 우연한 기회로 생애의 첫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2013년 10월이었을 거예요. 10월에 직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죠. 44세 젊은 나이에 찾아온 직장암 진단.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기에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던 연정 씨. 저희 가족 중에 사촌 오빠께서 췌장암 말기로 수술을 하시고 한 4년여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 언니가 뇌종양도 암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인가의 무서움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직장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나같이 밝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왜 암이지 하고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곁에서 지켜봤기에 그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그런 그녀에게 암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언니와 정말 열심히 한 15년을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예고도 없이 뇌종양이라는 암을 수술하게 되었고 둘이 하던 일을 저 혼자는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식사를 제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먹게 되고 늦게 자고 불규칙하고 그러면서 몸하고 마음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친언니와 함께 트로트 가수 활동을 했었던 연정 씨. 긴 시간을 함께 지냈기에 누구보다 애틋했던 자매였는데 마치 부모와도 같았던 언니의 투병에 병 간호와 생업을 동시에 해야 했고 그때 무너진 생활 습관이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직장암을 불러오게 된 것. 직장암 수술 후 이젠 건강해지리라 믿었다는 연정 씨.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찾아왔다.